평택해양경찰서는 10일 해외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명품을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전국에 판매한 업자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가짜 유명 상표를 붙인 가방, 지갑, 구두 등을 구입해 서울 신당동 보관 창고에 감춰두고 2억여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매를 책임진 43살 A씨는 자신이 직접 유명 상표 제품 카탈로그를 만들어 전국의 여성용 가방, 지갑 판매점과 구두 도매상에 배포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업자들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아 택배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또 A씨의 스마트폰 메신저 내용을 조사해 A씨와 거래한 위조 명품 판매업자 47살 B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평택해경은 이와 함께 A씨의 보관창고에서 정품가 4억 8천만 원 상당의 위조 명품 구두, 가방 등 78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NSP 뉴스 도남선입니다.